Nope.사람 안 다녀요? 예. 장날도 안 오나요? 장 여기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아. 1월 말일날부터 여기 이제 5일장이 예. 폐쇄됐거든요. 이거 상설시장 매일장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상인들은 이제 뭐 영세하다 보니까 5일장을 하면은 선전도 되고 좀 날 거라고 생각한 건데 결론은 이 시장이 5일장으로 완전히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산 시민도 그렇고. 원래 5일장 아니고 그냥 있는 시장이에요? 그냥 항상 상설시장이라면? 상설시장이죠. 이게. 아. 상설시장인데 그것까지 없애버리니까 정말 손님 없어요. 그렇구나. 사장님 계세요? 저기 매트 까는 거는 혹시 있으세요? 요요요? 예. 이런 종류로 큰 거 있어요. 아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건 얼마예요? 이것은 35,000원. 네. 이것은 50,000원. 아. 이것은 160에 210이고, 네. 특대가 200에 230. 손님요? 네. 그 전에는 힘들었는데, 전환기금 나온 뒤로요. 네. 훨씬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 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넘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렵죠. 어려운데, 네. 전환기금이 풀리고 하니까, 네. 처음에는, 풀리고 나서는 좀 얼마 좀 됐어요. 네. 장사가 지금은 좀 많이 없어요. 아. 다 거의 다 썼나 봐요. 이제 다시 응. 이제 시장을 오시는 분이 많이 줄으셨네요. 줄었어요. 카드 끄는 사람도 줄고. 아. 현실도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한 20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20년 넘었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힘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없죠. 아. 그 이거 코로나가 제일 어렵고 네. 그때 사스인가 뭐 어디? 네. 그때. 뭐 예, 메르스도 있었고. 그때하고 지금이 진짜 제일 힘든 시기예요. 아. 뚝 떨어졌어요. 21년이요? 네. 그럼 요즘처럼 힘드신 시기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IMF 때보다 더 힘들죠. 많이 들었죠. 거의 다 사용하신 것 같아요. 4월 달에 많이 들어왔는데 네. 6월 달 들어오면 또 주춤하네요. 거의 다 이제 다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